7급 공무원은 어떤 영화인지. 아, 속이는 게 임무, 감추는 게 직업인 아, 국가정보원 비밀 커플의 그 신나는 그 오락 영화입니다. 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영화 쪽에서 그 신인상을 좀 타고 신인 쪽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준비된 자세로 인터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김하늘 씨 액션 영화는 거의 뭐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려운 거 없으셨는지. 아, 너무 어려웠죠. 왜냐면 제가 몸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자꾸 저한테 신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진짜요? 뭐 잘하세요? 아니 다 잘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별로 안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아니, 많이 하셨죠. 그만큼 많이. 아니 그 많이 안 했는데. 신동이시네요. 칼 싸움이면 칼 싸움. 진짜 액션인데 오늘. 심지어 수상 스포츠까지 못하는 게 없는 액션 신동 김하늘 씨. 까짓거 웨딩드레스 입고 공중제비 돌기쯤이야 누워서 식은죽 먹기죠. 하지만 액션 신동 김하늘 씨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승마 연습 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했는데요. 신동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탔던 말은 그 제주도나 그런 데 곳에서 아이들이 타는 그 조랑말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정말 타다가 정말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랑말을 타고 다쳤으니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한데 정말로 아팠는데. 액션 신동 김하늘 씨 때문에 서러움도 많았다는 강지환 씨. 그런데 어째 말 타는 포즈가 영 이상한데요. 오토바이를 타다가도 이렇게 넘어지기 일쑤고요. 액션에서 살짝 자존심 구긴 강지환 씨의 최대 무기는 혹시 미남계가 아닐까요? 영화 속에서 국가정보원 커플로 등장하는 김하늘 강지환 씨.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도 섹시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그런데 섹시한 것이 더 좋지만 포즈가 어째 조금 힘들어 보이죠? 조금 힘들긴 해도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이 잘 어울리는 김하늘 강지환 씨. 두 사람의 인연은 이번 영화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지환 씨는 3년 전 신인 시절 처음 만났던 김하늘 씨에 대해 남다른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 생짜 처음 입문한 신인이었고 하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대톱스타였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 김하늘 씨 그 그림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갈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7급 공무원 할 때는 아직까지 대놓고 밟지는 못하는 지나갔을 때 살짝 밟을 정도의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걸로 좀 성장했다고나 할까요? 이제는 뭐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밟는다니까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척척 호흡이 통하는 환상의 커플로 거듭난 김하늘 강지환 씨. 그들의 수상하고도 비밀스러운 작전 현장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섹시한 비밀 요원이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 액션 7급 공무원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